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카핏에서 100만원어치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자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끝내주는 협찬 영상입니다. 바로 신차 패키지로 동호회 사이에서도 유명한 브랜드인 카핏에 다녀왔는데요. 신차 출고 혹은 썬팅 새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패키지 정보와 자신에게 맞는 시공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리는 미아타는 노썬팅 간지를 위해 세워두고 이 지리는 아이서티 100마력 1호기를 꺼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보시죠. 인젠 스피디움에서 2분 4초 찍어버리는 레전드 차량이죠. 이 차는 이제 제 동생에게 넘기기로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아주 감사하게도 싹 지려버리는 협찬이 들어왔지 뭡니까. 바로 카핏 대전 본점에서 신차 패키지. 비록 중고차긴 하지만 동생에게 넘겨주면서 이 새 차 같은 마음으로 깔쌈하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근데 차가 너무 더럽네요. 눈보라를 맞은 다음날 엄청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눈놀이는 신나게 즐겼죠. 창문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더럽군. 신차 패키지 받으러 가는데 창문이 이래가지고 욕 오지게 먹고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걱정이 앞서는군요. 안 닦여. 여기 닦아 이 존나게 뿌려. 그냥 없어? 별로? 뿌려야지. 아 기름보단 낫다. 자동 블러 처리가 되어버렸군. 햇빛도 너무 밝아가지고 검정색이 되어버렸죠. 저도 검정색 되기 일보 직전이군. 자 이거 썬팅이 다 바래가지고 이렇게 줬다 씁니다. 이거 이렇게 열면은 가오가 심하게 상해버리는 거죠. 랠리 뛰었냐? 저희는 대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전까지 불러. 안 좋기만 해요. 와. 진짜 예술적으로 생겼다 이 창문. 차가 완전히 썩었군. 도착했습니다. 카핏 하이글로시 세차용품도 판매하고 있군요. 카핏은 전국에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본점인 대전으로 왔습니다. 입고 카핏 신차 패키지에는 썬팅, BPF, 블랙박스, 가죽코팅, 유리막 코팅 모든 품목 마음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썬팅 재시공, BPF 생활보호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 차가 이런 조명에 들어가는 날이 오다니. 먼저 썬팅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도어부터 다 뜯어버리는군요. 아주 능수능란, 거침이 없습니다. 이 차 도어 안쪽 처음 본다. 도어 그리고 몰딩 분해부터 그 다음 바로 딱 필요한 부분에 마스킹 들어가고요. 이 패스너 부서지고 보정면에 묻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작업인지 새삼 느끼는데요. 오랜 기간의 교육과 다양한 차들을 겪어보면서 생긴 경험이 이렇게 깔쌈하게 작업할 수가 있게 되는군요. 자 이제 오래된 썬팅을 제거합니다. 신차 구매 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썬팅. 카핏에서는 이미 시공된 썬팅 제거도 가능한데요. 예전에 저는 힛건으로 썬팅기를 뗐지만 현업에서는 비중이 큰 스팀으로 싸대면서 지리게 제거해주는군요. 화질이 찌리죠? 카메라 렌즈 새로 샀습니다. 눈물 줄줄 흘려버리고 계십니까? 다음 끈끈이 제거입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또 싸구려 썬팅길수록 이렇게 본드가 많이 남는데 제 차는 꽤나 많이 남은 편이라고 하는군요. 모두 제거합니다. 쾌감 지리는군요. 쾌감 지리는군요.
본드가 한 톨이라도 남으면 또 붙인 썬팅기 다시 떼고 본드 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한 톨도 남기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카핏은 다양한 필름 브랜드를 지급하는데요. 필름 브랜드는 다 비슷비슷하고 브랜드 안에서 필름지의 자외선 차단, 열 차단 성능을 보고 고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필름은 차량에 맞게 재단돼서 나오는군요. 근데 이게 옛날 차인데도 이 데이터가 있나 보네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이제 썬팅 들어갑니다. 지리는 쾌감 영상을 위해 작업 전 헤라를 갈아주고요. 제 차에는 T9사의 R70 30% 필름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햇빛 차단도 중요하지만 시야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비교적 밝은 필름으로 골랐고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신 분들은 어두운 색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옆유리는 바로 안쪽면에 붙여버리면 되고요. 준비된 헤라로 쾌감 지리개 긁어버리는군요. 썬팅 색깔 봐봐. 어때? 기가 막힌다고 해. 이제 이게 네가 운전하면서 보게 될 색이야. 어때? 눈이 하나도 안 부시겠군? 이제 얼굴도 하얘지겠구만. 그다음 앞뒤 유리처럼 공유리 큰 곳에는 열 성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희건으로 살살 녹여가면서 유리창과 필름을 그냥 일체화로 만들어서 붙여버리는 거죠. 와우, 열성형이 들어가니까 쾌감도 지리네요. 이렇게 물 발라가지고 한번 쫙 확인한 다음에 돌돌 말아가지고 안쪽에다가 붙여버리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썬팅이 마무리되어 가는군요. 또 지리는 하이라이트가 있죠. 자, 하이라이트 엣지 커팅인데요. 원단을 여유있게 뽑아 손으로 마감해서 이전 썬팅보다 기존에는 이렇게 엣지의 이질감이 있었는데 와우, 마치 유리 자체가 팅팅된 것처럼 보이는군요. 이 15년 된 아이서트가 제 차로 탈바꿈 했군요. 썬팅 완료! 신차 패키지로는 블랙박스도 원하는 제품으로 선택 가능하고 기존 라인 제거까지 싹 가능으로 작업해주는군요.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다음은 PPF 생활보호 질종입니다. PPF Paint Protection 필름으로 엄청 두꺼운 두명 필름을 붙여서 차를 지리게 보호합니다. 제 차는 이미 앞에 돌빵이 오지게 맞아서 넓은 면적에는 붙이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제 차는 도어엣지, 도어컵, 헤드램프, 트렁크 하단, 줄구 커버에 적용됐고 차가 너무 끔찍하죠? B필러에도 페인트가 들어간 차량에는 B필러에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금액대와 차량 상태에 따라서 골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카핏 대전 본점은 오토컷 필름에 습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DPF가 나중에 도장면에 늘러붙어 도장 박살날 걱정은 노노라고 하고요. 이거 램프 붙이기 제일 쉬운 차가 뭐예요? 제네시스. 전용 커팅기를 사용해서 차종 및 등급에 맞춰서 1:1 맞춤 제작된 필름을 부착하기 때문에 차에 가를 대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차는 싹구형이라 칼질로 수제작 해주셨군요. 이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 PPF 제가 이거 긁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야 이제 넘겨주면서 하는군. 너는 녹 없는 차를 즐기도록 해. 이거는 제가 만져보니까 아주 두께도 엄청나고 미끈하더라고요. 앞으로 도어 파팅 손에 닿을 때마다 기분 지리겠군요. 필름 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오토컷도 저 쓰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시공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아봤고요. 카필 신차 패키지는 틴팅, 발스코팅, 블랙박스, PPF, 유리막 코팅, 가죽 코팅, 방음 방진까지 원하는 품목 마음대로 골라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지켜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차 패키지 알아보실 때는 카필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리는 이벤트 공개합니다. 카핏 본점에서 100만원 쏜다. 이 35만원 상당의 생활보호 7종 PPF를 세 분에게 드린다고 하네요. 제 채널을 구독해서 캡처, 그리고 카핏 대전 본점 카카오 채널 추가 캡처 박으셔서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 2월 28일에 무료 PPF 시공의 주인공 세 분이 공개됩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